야! 들어가라! 아이, 귀찮다, 그냥. 이따가 줘야지, 인마. 입에 달아보 이젠 아예 부엌에서 진을 치고 있는 고양이들이다. 이리와. 아이고, 못 살아. 자, 이것도 그냥 죽여버려. 뭘, 고기도 못 나다 번쩍번쩍 한다, 너는. 다 처먹자. 아침에 주려고 했나, 주나. 니가 올라이 돌리고 어디지 가라. 할머니가 거두어 못터 키워. 어? 너네 좋은 짓 시건 가거라. 어? 아, 안 왔다, 안 왔어. 어쩌고. 그 어디 가서 굽나. 아우, 오마가. 없다. 아이고, 저 왜 저래? 근데 이게 웬일인가? 할머니가 키우는 개 한 마리가 흙구덩이를 파고 불안한 듯 그곳에 웅크리고 있다. 저거 새끼 나면 어쩔 거라나? 아유, 뭐라 그건 방 안에 안 났지. 그래서 고양이보다 낫다. 저걸 끌고 저기 방에 들어오진 않겠지 뭐. 몰라, 난 못 거기야. 그러고 보니 얼마 전 할머니 집에 들어온 어미 고양이가 낳은 새끼들이 안방을 휘젓고 다니고 있고, 어미 고양이는 아예 이곳에서 새끼 키우며 살 요량인지 부엌에 둥지를 틀었다. 야, 그 소배가 나서 어떨 거라 저거. 저거 버린다. 아이고. 그래서 밥 줘야겠다. 물도 갖다 줘. 아무래도 어미개가 곧 새끼를 낳을 모양이다. 그 고기가 있나? 고기도 없다. 밥을 많이 안 먹어. 저거 조금 많이 줘. 물도 갖다 줘. 새끼를 가진 어미 개가 배를 골치나 않을지 밥을 챙겨다 주는 할머니다. 뭐? 아이고, 안 먹을라 하는 밥 먹으라. 밥 안 먹어. 한데 어미 개 밥은 먹지 않고 낑낑대며 불안해하고 있다. 왜인고 하니 개 주위의 고양이들이 어슬렁거리고 있다. 잔뜩 긴장한 어미개 경계 태세에 들어갔다. 우리 개하고 고양이 상극인데. 지금 아이, 누란 고양이하고 검은 고양이 올라서. 내일부터 뭔 일이 생기면 저 고양이 미역 참 바닥 안 나고 고양이부터 없애 쳐버려야지. 바닥은 무슨 바닥? 야. 어미개에게 무슨 일이 생길까 걱정이 태산인 선장. 임시 방편, 천막으로 틈새를 막아 고양이의 접근을 막아보는데. 금방 나는데 고양이 잡아가 봐. 좀 진짜 무자비한 사륙이 벌어진단 말이야, 오늘 밤에. 그렇게 볼 수 없네. 이거 저 개도 뭘 안다, 그지? 불안해가지고. 그래도 어미개의 안전이 영 마음에 놓이지 않은 선장. 마지막 특단의 조치를 취한다. 그건 바로 덩치 큰 개 순둥이를 보초로 투입시키는 것. 같은 종족이니까 지켜주겠지. 지들 짐승은 대충 알 거야, 그지? 셀지 금방 낳고 뭐. 근데 당겨와가지고 새끼 물어 가려고는 가만히 있겠네. 저거 지커야라. 어, 저 고랑이. 고랑이는 확하게 지커요. 응? 난데없이 갇혀버린 순둥이. 그 영문을 알런지는 의문이다.
다음 날 아침. 간밤에 폭풍우가 지나가고 맑게 날이 개었다. 왔나? 오늘 물에 못 간다, 날 그저서. 날 그저 좋은 참이다. 어쩐지 환율을 썩 거슬려 한다. 그래도 날이 좋은 참이지. 야! 길 가라! 아이고, 찬다 그냥. 이따가 줘야지, 진짜 막. 입에 따라서. 이젠 아예 부엌에서 진을 치고 있는 고양이들이다. 저거라 저거 저 전 먹음째 저거 보라. 전 먹은 거 치라. 저거. 귀찮고 성가시다가도 새끼들 전 물리고 품에 보다마 키우는 어미를 보면 할머니는 고양이 가족을 차마 내칠 수가 없다. 거기 개 내놓읍시다. 개 내놓자. 그냥 고나이들이 다 알아. 그나저나 순둥이는 제대로 보초를 섰을까? 야, 뭔 일 있나? 어이, 학생. 짜자자잔. 드디어 하루 만에 광명을 찾은 순둥이다. 어, 나왔네. 야. 어미 개도 가뿐한 모습이다. 어이, 배고픈 말이다. 어, 이제 뭐. 아이고, 배가 부족해졌대요. 가서 봐. 야. 정말 새끼를 낳았을까? 아이고, 저 꼬물거린 거 봐라. 야, 정말 작다. 할머니 집에 식구가 또 하나 늘었다. 어. 아이고. 아이고, 어디 가마리 났나? 응? 아이고. 참. 산다는 게, 응. 잠시 자리를 비운 어미개 얼른 새끼에게 돌아가 젖을 물린다. 이렇게 개까지 새끼를 낳으니 할머니는 더 바빠졌다. 개 산후 바라지까지 해야 할 판국이다. 고기 먹어, 고기 먹어. 한편 선장은 동네 앞 가게를 찾았다. 이웃집 세댁. 그럼 개 먹는 건빵 있잖아. 그럼 얼마 그럼 얼마 주고 가면 되나? 개에게 줄 건빵 한 봉지를 사서 들고 오는 선장. 건빵의 주인은 과연 누가 될까? 이 개 때문에 저게 무사했을까? 어? 그나마 그 공로를 인정하나 인정해야지. 밤에 뭐. 마음껏 건빵 특식을 먹게 된 순둥이 하룻밤 보쳐선 보람이 있다. 할머니는 또 그새 동물들 밥을 챙겨 나오신다. 생선이 통째로 가득한 걸 보니 묻지 않아도 알 것 같다. 뭐? 다 또 주. 자꾸 뭘 주니까 안 나가잖아. 그러니 어디 가면 내 싸물면 어디 누구나 그 누구는 여기 사돈 갖다 내 싸물면 불쌍하고. 그래 불쌍하기도 하고. 그럼 불쌍하면 여기 키우면 되겠네. 어떻게 나 이제? 그럼 어떻게 하나가 이제 정답이래요? 버리자니 불쌍하고, 어? 키우니까 있으면 귀찮고. 그러면 둘 중에 하나, 둘 중에 하나. 아니, 나가 뭐 잘못되면 내 고나이 저거 해보는 저런 거 아니던데. 결국 복을 받으려니까 내보내면 안 되는데. 아니, 복을 받으려는 거 아니고. 어떨면 좋고 저거. 아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참으로 쉽지 않은 문제. 이 고민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 같다. 그나마 이 고요를 깨는 건 요 고양이들. 아이고, 이놈이 종조더라.
아이고. 오, 이거 고기 신안 이거 먹으려고 하는구나. 고기 끓여줘야지. 이리와. 사고 뭉치 고양이들. 귀찮고 성가시긴 해도 요렇게 재롱 피는 걸 보면 할머니 아이고, 웃음이 절로 난다. 아이고 못 살아. 이거 어디 낯을 줄 수는 있니? 하면 굶어 죽어지고 먹을 어디. 이런 할머니 마음도 모른 채 꽁치를 통째로 물고 도망가는 새끼 고양이. 할머니는 이럴 때마다 기가 막힌다. 아이고 그냥 못 되셨다. 냅둬 먹을게. 냅둬. 한편 할머니 집에 온 선장은 오늘도 공사 다망하시다. 네가 개라고 생각해 들어가 봐야지. 전망 좋은지. 응? 여름엔 개가 추위는 강해도 더위엔 되게 약하다고. 고무 대야에 문과 창을 뚫어 신개념 강아지 집을 뚝딱 만들었다. 손둥이는 제 집보다 좋은 이웃집이 부러운 모양이다. 일로 와. 아이고 놈아. 일로. 이리 새끼야. 아, 이리 새끼야. 새로 장만한 집에 입주할 행운의 주인공은 바로 어미개와 그 새끼 강아지. 크게 풀어야죠. 아니 이거 좀 막아 이거요. 어? 이거 못 나오게 막아. 새끼를 갖다 줘야 돼. 개신은 아이 막아도 괜찮아요. 개신은 고네. 아이고, 여기 새끼를 갖다 놔야지. 한번 놓치면 안 돼요. 새끼 가져온다. 이거는 아기 가져. 꽉 막아줘. 올라이 가져올게. 새끼 가져온다. 야. 이거 좀 봐라. 야, 야, 귀여워 좀. 반들반들한 게. 한 마리? 예. 아이고, 잘라고. 아이고, 그거 하나 일났어. 이수는 안심이 되세요? 그럼 이래야 해야지. 나간 다음에는 지가 자꾸 찾아온다고. 새끼만 이만 있으면 돼. 새끼 무엇인지 몰라. 응. 이 모성애 대단하다고 보니까. 응. 니네 개들이. 입주를 좋아. 나도 살아있다. 기분 좋게 집으로 가는 할머니. 아이고 꽃 피는 거 봐라. 아이고 이번에 꽃 피는 꽃이 피자. 꽃 피고 살아있는 건 모두 애달프고 이쁜 할머니다. 가게집 간 김에 사가지고 온 건빵 한 봉지. 길고 무료한 오후 입이 좀 궁금하신가 했더니만 그게 아니었다. 자 먹으라. 먹어. 이빨로 씹어 먹어라. 개도 고급이다. 자, 마, 먹어. 참 개들에게도 지극정성인 할머니다. 먹어. 사실 할머니 집에서 사랑받으며 살고 있는 개들은 모두 떠돌이 개였다. 배 골고 돌아다니는 개들이 불쌍해 하나둘 거둔 게 이젠 할머니에게 둘도 없는 친구가 됐고 보살펴야 할 식구가 됐다. 다 털어놓네. 아마
없다. 오늘은 돼지고기로 국도 끓이실 모양이다. 그냥 부글부글 끓여 그래. 고나지 주고 개도 주고 나도 하고 먹고. 고깃국 한 냄비. 한 소금 끓여내면 오늘 고향의 식구들도 맛난 저녁을 먹게 될 것 같다. 할머니는 간이 안 된 고깃국을 일단 개 고양이 먹을 것부터 덜어놓으시고. 아침 조금 남아야지 지금은. 그리고 나서야 김치를 넣고 할머니가 드실 국을 만드신다. 이걸 덜어놔둬야 아침도 줘야지. 개 고양이에게 주는 밥이 사람이 먹는 밥과 다를 게 없다. 갓 지어 손도 안 댄 밥을 개 고양이부터 퍼주시는 할머니. 죽었다. 고나이도 주고 개도 주고. 할머니는 함께 사는 개 고양이 정말 한 솥밥 먹는 식구라 여기시는 것 같다. 자, 먹어. 이건 나 안 먹어. 이건 아무거나 안 먹어. 자, 먹어. 순둥이도 고깃국밥을 맛있게 먹고 그 먹는 모습까지 찬찬히 지켜보고 계신 할머니. 헌데 그때 부엌에서의 수상한 움직임. 아이고 못 살아. 자, 이것도 그냥 죽여버려. 뭘 고기도 못 나다 벌칙벌칙 한다는. 눈 깜짝할 사이 고기를 다 건져 먹고 쌀쌀같이 내뺀 고양이들. 이런 말썽꾼들이 없다. 다 처먹자. 아침을 주려고 했나 주나. 사실 할머니 혼자 고양이 식구들을 거두는 건 쉽지 않은 일이다. 고기도 생선도 못 놔둔다. 벌칙벌칙 한다. 다 처먹자. 네, 얼라이 돌이고 어디지 가라. 할머니가 거두어 못하기여. 너네 좋은 집 식권 가거라. 자기들 돌이고 네가 가서 어쩔 거고 이거 우리 집 있으면. 돌부처처럼 앉는 어미 고양이 할머니 말뜻을 알아들었을까? 응. 그러니까 뭘 안 영하더라. 이쁘기도 했다가 귀찮기도 한 고양이. 할머니 마음이 갈팡질팡이다. 한바탕 소동이 지나고 할머니도 이제 식사를 하실 참이다. 늘 혼자인 밥상. 때론 외롭기도 하지만 이젠 그것도 익숙해졌다. 혼자 산다는 건 어쩌면 외로움과 친구가 되는 것인지도 모른다. 그 어디 가서 굶나? 오지 않았다. 정말 고양이 식구들이 사라진 걸까? 이거 봐라. 밥 주려고 놔두면 이거 고기 국물이요. 그 노란 거 먹고 안 왔다 안 왔어. 불쌍타야. 그 어디 데리고 갔나? 고양이 없어요? 안 왔죠. 안 보여요? 안 보인다. 놓아준 밥이 그대로. 밥 먹은 흔적도 없다. 엄마야, 고랑이 너 데리고 가거라. 어디 좋은 데 있건 데리고 오라나. 기르기 곤란하다. 겨우면 데리고 간단다. 아니까 데리고 왔다. 오겠죠 뭐. 그것도 글쎄 말 듣나이. 처음 봤다 나. 응? 아휴.
불쌍해. 막상 고양이들이 사라지니 마음이 아픈 할머니다. 아우, 오나라. 아우. 없다. 네 머리나 가버리, 네 머 다섯 머리가 이게 애미 거지. 집 안팎으로 고양이를 찾아다니는 할머니. 이 애타는 소리를 고양이는 어디선가 듣고 있을까? 그 시간 할머니의 집. 오늘 고양이는? 고양이? 네. 왔죠? 네? 불쌍해. 애미 보고 어제 저녁에 오라시고 때 너 새끼를 또라는데 안 데리고 왔니? 허난 데리고 오라. 어디 있어요 고양이가? 저거 보라 저거. 예? 저거 보라. 어디다 저거 보라. 할머니의 말귀를 정말 알아듣고 있는 걸까? 할머니의 애타는 마음 어찌 알고 하루 만에 돌아온 고양이들이다. 이거 썰면서 고나이 주려고 이거 할머니 덕소숲에서 가져왔어요. 나는 고기 없어도 해도 이런 새끼들은. 돌아온 고양이를 맞는 환대가 극진하기도 하다. 생선 없이 맨밥 먹는 고양이들이 안쓰러우셨던 걸까? 할머니는 생선을 삶아 밥 위에 얹어주신다. 하나 어디 갔나? 들고 와. 할머니의 이런 지극한 마음, 고양이들도 알아서 보온을 해야 할 터인데 고양이들이 그 마음까지는 알까 싶다. 고양이 또 가라고 얘기하실 거예요? 아니죠. 불쌍해. 갈 테니. 아, 불쌍해서 가라고 얘기 안 하실 거예요? 응, 아니.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어떻게 기르는 대로 기르기. 하면 어디래 간다게. 고양이 밥을 챙기셨으니 이번엔 개밥을 줄 차례. 말 못하는 짐승이니 사람이 알아서 챙겨야 한다는 할머니. 살아있는 것들에 대한 마음이 따뜻하고 각별하다. 우리 간다니까 서운하세요? 서운하지. 정지를 놓고 이별한다. 사람이란 건 한 번 만나놓으면 그렇게 나도 악하질 못해서 서운하다. 응. 아, 맞다. 응. 아, 밑에 올라오네, 나. 응. 제모, 그녀는 이뻤다. 왜 서 있어요, 거기에? 사진 찍으려고. 아, 사진 찍어달라고요? 응. 예쁘게? 어, 예쁘네. 저기, 대도 나올 거라. 아이야, 봐라. 이거 저리로 찍어봐.
할머니가 꽃보다 더 예쁘네요. 아이고, 꽃이 예쁘지 않으니까 이거요. 자꾸 새로 나오고 새로 나오나 꽃이 없지. 나 얼굴이야. 나는 이제 늙은 사람 다 된 사람이야.